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에어소프트 핸드건 한 장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 영상에 앞서서 이 제품은 한국 상사, 제가 최초가 아니죠. 제가 처음으로 제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한국 상사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리뷰를 할수 있게.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품을 보내주신 한국 상사 관계자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뭐 제품을 지원을 해주셨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파리가 있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리뷰에 완벽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 참이 제품 아미의 컴뱃 마스터 모델은 저하고도 참 인연이 깊은데, 예전부터 저를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아미 컴뱃 마스터 초기 버전을 리뷰를 하다가 리뷰하는 중간에 해머가 부러지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만큼 초창기 제품들은 이렇게 내구성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는 특유의 이 박스, 예전에는 이 아미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박스가 한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컴뱃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은 색깔, 유광 재질의 종이 박스에 이렇게 담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정식 인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정식 인증된 제품이 된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각종 로고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정확한 모델명 R601H라는 이 모델명이 이쪽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스타카토 모델도 요즘 많이 인기 있죠. 저도 한정 한국 상사를 통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 있는데, 스타카토 C2 모델 갖고 있죠. 지금 슈팅 매치에도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노란색 박스에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컴뱃 마스터 까만색 박스에 있는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하면은 매뉴얼, 아미사에서 매뉴얼. 매뉴얼도 생각보다 조금 퀄리티를 줬어요. 예전에는 그냥 A4 용지를 반을 접어서 나오는 그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안에 보면은 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좀 아미사 제품들이 점점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구매를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부는 뭐 여기 실리카겔이 들어있는데,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자, 완제품 한정, 총기 에어소프트 한정과 탄창, 기본적으로 동봉된 탄창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스티로폴 재질이 있고, 뭐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매뉴얼이랑 스티로폴은 제거를 하고, 제가 총기를 앞에 두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아미사의 컴뱃 마스터,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 소개시켜드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미사, 중국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아미사에서 TTI, 그러니까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더 좌우측에 타란 택티컬의 라이센스 각인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제품의 특징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 있겠죠. 슬라이드가 이전에 뭐 아연 합금 제품들로 많이 나오다가 조금 퀄리티를 높였다라고 해요. 7075 알루미늄을 채택을 했고, 풀 CNC는 아니지만 CNC 가공이 돼 있다고 합니다. 겉면에는 하이그로시 코팅 기법으로 도장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유광을 띠는 그런 디자인을, 그런 형태의 이 빛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요 부분, 이그 슬라이드의 이 빗살 무늬, 이 써레이션 부분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은 하이그리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고퀄리티 제품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아미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섬유에 가늠쇠 부분, 그리고 가늠자 부분은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한 리어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재질의 탄창 릴리즈 버튼이 확장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아미사의 특징, 컴뱃 마스터 EMG 제품이나 WES 나오는 제품과 다르게 이 그립의 스티플링이 핸드메이드, 사람이 직접 스티플링 한것 같은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맥웰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보통 좀숏 버전 같은 경우는 맥웰이 장착이 안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롱 버전으로서 맥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사에서 우리나라의 국내법에 맞게끔 칼라 파트를 제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칼라 파트는 레드 아노다이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칼라 파트의 좋은 점은 앞쪽에 나사를 풀게 되면은 이렇게 나사산 형태로
14mm 나사산 형태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아웃바렐의 경우에는 그 브론즈 골드, 제가 생각했을 때 브론즈 골드 색상이고, 기본적으로 출시될 때는 이 코팅, 스크래치가 나지 말라고 필름으로 한번 덧대어져 있으니까 구매를 하셨으면 필름을 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필름을 떼지 않아도 되지만 요게 불량이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필름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바렐의 필름을 제거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공하는 탄창, 이 탄창 무게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탄창은 25발짜리 그 하이카파 탄창 베이스죠. 탄창을 제공하고 있고, 탄창 범퍼 역시 이렇게 타란 택티컬의 로고 각인이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퍼는 플라스틱 재질의 범퍼가 아니고 이 범퍼 역시 알루미늄 재질의 범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가격 상승은 하지만 퀄리티가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제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했죠. 이 제품 초기 제품과는 다르게 몇몇 내부 부품은 스틸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해머, 이 해머 부분이 이렇게 격발을 할 때 해머를 이렇게 격발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잘 부러집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할 때, 저도 리뷰를 할 때 이 해머 부분이 부러졌는데, 기본적으로 이 해머 이렇게 자석이 붙는 형태로 스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창 릴리즈 버튼, 요 버튼도 스틸로 제공을 하고 있고, 슬라이드를 분해를 해보면 내부에 있는 노커락이라든지, 이렇게 노커락이라든지 이 안에 있는 해머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 요 안에 있는 해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센 가스, 12kg나 14kg 가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는 퀄리티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우리가 하이카파에서 또 쓰다 보면은 많이 부러지거나 마모되는 부분이 요 슬라이드 스토퍼입니다. 이 스토퍼가 스틸로 만들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요것도 아마 옵션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뭐 쓰시다가 파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호환이 되는 여러 옵션 스틸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집단 테스트를 하러 실내 사격장으로 빠르게 갔다 와서 마지막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실내 사격장으로 집단 테스트를 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실내 사격장에 집탄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항상 요즘 제가 패턴을 집탄 테스트 할 때 패턴을 정하거든요. 한 25m 정도 되는 거리, 지금 저 끝에 보이는 스틸 타켓 보이시죠? 지금 여기 저거 좀 치워놓고 올게요. 저거 예, 저기 끝에 제 손가락 가리키는 저기 끝에 보이는 스틸 타켓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리는 한 25m. 제가 조금 더 뒤에 가서 쏠 거니까 한 25-27m 정도 되는 거리, 이게 왜 이래? 예, 거리를 가지고 사격을 할 거예요. 대충 비비탄이 날아가는 에임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뒤에서 사격해 볼게요. 자, 오늘 테스트 똑같이 이렇게 스티커 타켓을 붙여놨습니다. 이 스티커는 예전에 한번 저번 영상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비비탄이 맞으면은 이 부분에 표시가 됩니다. 형광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라인 3개는 5m에서 테스트 5발 쏠 거고, 8m에서 5발 해서 총 7번 먼저 사격 테스트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진행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m에 가서 탄을 채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5m에서 탄을 채워왔고요. 총 이거 넉넉하게 한 20발 정도 채워왔습니다. 가스는 그 퍼프디너 그 화이트 버전 아니고 그린 가스 12kg짜리 가스 썼고, 탄창에 좀 제가 좀 따뜻하게 해서, 이게 기화율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화율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 기화율이라는 게 이게 기화율이 아니고 연비가 좀 안 좋습니다. 탄창 하나에 20발 풀로 채워도 가스를 만땅 넣어도 20발을 다 못 떼주는 것 같아요. 끝에 가면은 조금 힘이 좀 딸리는 느낌. 어쨌든 지금 5m 거리, 지금 5m 거리거든요. 5m 거리에서 총 15발 사격하고 한번 에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는 저 앞에 갖다 놓고 사격을 하겠습니다. 자, 5m를 사격을 했고, 제가 매직을 좀 들고 올게요. 자, 요 첫 번째 타켓.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지금 요 타켓 하나가 여기가 한 칸이 0.5mm거든요. 사각형 안에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4, 4cm.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4cm. 맞나, 이게? 1, 2, 3, 4. 4cm는 더 되겠다. 한 5cm 정도 되겠네요. 한 그 정도 커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넷. 네 칸. 0.5mm 짜리니까 2cm 안에, 이 거의 에임. 2.5cm 정도 되겠네요. 첫 번째 타켓도. 그리고 두 번째 타켓도 한 2.5cm 안에 다 에임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타켓도 지금 2.5cm. 5m 거리니까, 5m 거리니까는 이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탄창이 이게 탄창 릴리즈 버튼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실수로 방금처럼 제가 이렇게 잡다가 눌러버리면은 탄창이 떨어지면 발등에 떨어지면 엄청 아프거든요. 아무튼 지금 5m 거리고, 이게 이너바릴이 생각보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집탄은 5m 거리에서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8m 거리에서 한번 더 사격을 해볼게요. 탄을 20발을 채워야 되니까 10발 쏘고 리로드하고 10발 쏘고 이렇게 테스트 할게요. 8m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거리인지 제가 선을 자 요 정도 거리에서 사격을 해야 돼요. 지금 살짝 빨간 점만 살짝 보이는 상태인데, 일단 탄을 채워오도록 할게요. 탄을 채워왔고 20발 채워왔습니다. 20발 채웠는데 가스는 아마 중간에 한번 더 넣고 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메라 다시 옮겨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을 다 마쳤고 바로 한번 볼게요. 지금 한번 볼게요. 8m도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이 다 들어왔고,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칸. 위로는 한, 둘, 셋, 넷,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한 3.5cm 정도 에임에 들어온 것 같고, 얘는 자숙사니까 지금 네 발이 지금 요 안에 다 박혔거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네 발이 지금 요 손톱만한 사이 안에 다 박혔어요. 박혔고, 요 하나는 제가 뭐 손이 떨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요 정도. 그 지금 제가 이런 사격을 해보면은 지금 5m나 8m나 생각보다 에임이 잘 나옵니다. 한 번 더 테스트 할게요. 타켓을 한번 바꿔서 한 10m 정도에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집탄이 이게 잘 나오네요. 이게 컴뱃 마스터가 이너바릴도 길고, 이게
그 이 단차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아미 제품들이 생각보다 집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부꼬모의 돌기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예전과 다르게 두 갈래 돌기인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뇌피셜. 네, 한번 10m 정도 테스트 타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10m는 요거 타켓 4개 채워왔습니다. 그래서 10m에서 한번 테스트 사격을 진행을 해볼게요. 예. 카메라를 좀, 들고 갈까? 아, 10m는, 8m도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손을, 와, 여기서, 여기서 쏜다 생각하니까 엄청나네요. 일단 탄을 넣고 가스를 채워오겠습니다.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요 옆에서 들고 찍을게요. 요 카메라 뒤쪽. 자, 사격을 다 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잘 맞았을지는 모르겠어. 앙뼈를 당겨놓고 해볼게요. 지금 첫 번째 타겟 위에 하나 두 발 맞고 셋 넷 다섯 발 이 위로 나갔네요. 약간 살짝 걸쳤어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금 두 발 들어갔고 세 발 네 발 이렇게 나간 거 볼 수 있고 이쪽도 지금 세 발 들어왔고요 안에 세 발이 들어왔고 두 발은 나갔네요. 그리고 마지막 거 가스를 좀 더 다시 채우고 왔던 마지막 거는 하나 둘 셋 네 발 들어왔고 한 발은 이 위로 튄 게 한 발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면 10m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슈팅 매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의 상반신 정도 되는 거고 이 안에 충분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쪽은 탄창이 너무 잘 빠져 이거. 만약에 이 총을 게임에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반신 정도니까 10m 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처럼 25m, 30m에도 그 스텝 타켓 맞추는 거 그 에임 정도는 충분히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실내 레인지로 실내 스튜디오로 가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컴뱃 마스트 텍사스 타켓 과연 한탄창으로 원턴에 될 것인가. 뾰로롱 6발로 끝냈습니다. 5개 집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집탄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글록 17 이런 제품들 보다 이너바렐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생각 이상의 깔끔한 집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5m, 8m 할 것 없이 한 20m, 25m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집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정을 사용하더라도 집탄은 크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물이 없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동성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테스트한 거는 12kg짜리 테스트를 했는데 뭐 14kg짜리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반동이 있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가가 27만원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판매가 같은 경우는 177달러, 8달러 이 정도 해외 홍콩 샵들에는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하나로 계산을 해보면은 해외 판매가는 한 23만원, 그리고 배송비까지 더한다고 하면 직구가나 국내 판매가나 뭐 크게 차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뭐 빠르게 받으실 거면은 국내에서 받으시면 되고, 내가 진짜 5천원 만원이라도 좀 싸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해외 직구하는 방법도 방법이겠죠. 요건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즘 이 국내 에어소프트건 가격들이 많이 그 해외 판매가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비쌌죠. 해외가 판매가가 예를 들어서 해외가 기준으로 보면 10만원짜리가 국내에서는 막 20만원이 넘어가고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많이 이렇게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격이 해외 판매가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갭 차이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갭이 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으로 우리들이 접근하기 쉬운 모델들, 그리고 인기 있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는 참 가격이 점점 싸지는 것은 소비자로서 만족할 만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아미사의 컴뱃마스터 TTI 2011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 제품 다시 한번 한국상사에서 무료로 제품 리뷰를 할 수 있게 보내주셨던 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